성북구에는 노인복지센터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복지 혜택이 고르지 못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의 격차를 해소시켜줄 복지센터가 삼선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삼선실버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노인복지시설이 몰려 있어 치우쳤던 복지 혜택을 해소시키기 위한 첫 결과물입니다. 성북구에는 정릉삼동 실버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곳의 복지시설이 석간동과 장희동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보문동과 동선동 등 삼성 권역의 어르신들은 복지센터를 이용하려면 매번 먼 거리를 다녀야 했지만 삼선실버복지센터 개관으로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못 갔죠. 종암동 지역에 있는데 그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하고 그때 다리 수술도 하고 멀어서 못 갔죠. 노인들 진짜 천국이죠. 복지관이. 뭐 집에서 누가 그렇게 뭐 받들어줘요. 자식들이. 이런 복지관이 생겼으니까 너무 활발하고 배울 것도 많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에는 건강을 관리하고 정보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와 방송실도 들어섰습니다. 특히 사전조사에서 노래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아 청춘 가곡교실과 방송댄스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성북구 20개 동중에 가장 복지센터가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행스럽게 짧은 기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어르신들 건강 그리고 어르신들의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욕구에 충족시키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60대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가까운 성북구. 올해 말까지 두 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노인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